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은 2021-2022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맞대결 레스터시티 대 토트넘의 경기를 진행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레스터의 홈구장인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고요. 오늘 경기 주심은 마틴 애트킨슨 주심께서 관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레스터시티는 조금 스쿼드를 꾸리기가 힘든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경기인데요. 레스터시티 2022년 들어서 3경기나 좀 연기가 되면서 스쿼드를 꾸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두 팀의 맞대결은 토트넘 기준으로 3승 2패 치고받는 흐름에서 좀 많은 골을 기록했던 양 팀의 경기인데, 최근 5경기 토트넘은 2승 1무 2패, 그리고 카라바오컵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하면서 좀 선수들의 과부하가 걸렸고요. 또 손흥민 선수도 부상으로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은 일정 속에서 아스날의 경기가 좀 수연이 됐기 때문에 토트넘이 과연 이를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레스터시티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캐스퍼 슈마이켈 골키퍼, 제임스 저스틴, 베스테르베루, 최윤주, 루크 토마스, 유리 틸레망스, 함자 차우더리, 아데볼라 루크먼, 제임스 메디스, 하비 반스, 파트슨 다카가 로저스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틸레망스 선수는 또 좀 아스날에 대한 이적설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 경기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에 맞서는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위고 루리스 골키퍼, 에메르슨 로얄, 자페 탕건과 다빈슨 산체스, 벤 데이비스, 세리올 레길론, 피에르에미 호이비에르, 올리버 스킵, 지오바니 로세스, 루카스 모우라, 해리케인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네, 현재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은 역시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들이 조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선 공격 라인에 모우라와 해리케인, 그리고 또 로세스 선수가 또 선발을 복귀하면서 토트넘 또 오늘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함께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심의 시선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레스터시티, 오른쪽이 토트넘입니다. 네, 레스터시티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시즌 중반까지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네, 오른쪽에서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뒤쪽으로 공간을 내줬고 메시의 슈팅 막아내는 위고 로리스 골키퍼입니다.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은 레스터시티 몫이었습니다. 네, 로저스 감독은 좀 침착하게 경기를 보고 있고요. 피파 21은 좀 감독들에 대한 구현이 많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슈팅, 위고로리스 골키퍼가 막아냈고요. 볼의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좀처럼 공격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0분 넘은 시점 모우라가 주고받으면서 오른쪽으로 연결 왼발 슈팅 막아내는 슈마이켈 골키퍼입니다. 축구 팬들께서는 오늘 골키퍼 슈마이켈 대 위그로리스의 대결을 보시는 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슈마이켈의 선방과 함께 코너킥으로 이어갑니다. 코너킥 로세소가 짧게 레길론에게 연결했고요. 레길론 개인기를 보여주면서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벤 데이비스 왼발로 잡아세우면서 벤 데이비스 안쪽으로 패스했습니다. 에메르슨 로얄 슈팅! 빗나왔습니다. 전반전은 슈마이켈 골키퍼의 선방이 돋보였습니다. 네, 헤딩으로 떨구는 과정에서 주심의 전반전 종료 휘슬을 울렸습니다. 양팀 한 슈팅을 기록은 했지만 골을 기록하지 못한 채 전반전을 마치게 되었고요. 해리케인도 전반전에 많은 움직임을 또 보여주지는 못했던 전반전의 움직임. 양팀 0-0으로 전반을 마친 가운데 후반전은 또 어떤 전략으로 또 맞서게 될지. 네, 주심의 시선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은 토트넘, 오른쪽은 레스터시티입니다. 이번에 하비반스, 하비반스의 중거리 슈팅 걷어냈고요. 오, 여기 주심의 휘슬에 올렸습니다. 벤 데이비스 선수의 핸드볼 파울을 선언하는 마틴 애킨슨 주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PK 선언과 함께 교체 카드로 가져갑니다. 로세스 선수가 나오고 델리알리 선수가 투입됐고요. 델리알리 선수가 이제 헤어가 패치가 완료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탈레방스의 PK 들어왔습니다. 침착하게 PK를 성공하면서 1-0으로 앞서가는 레스터시티 홈 경기장에서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천천히 위그로리스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면서 골키퍼를 속이면서 왼쪽으로 슈팅을 기록했던 틸레망스의 슈팅은 뭐 골키퍼가 방향을 잡았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위치에
골이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좀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텔레망스에서 귀중한 골을 기록하면서 팀 내에서의 또 입지를 조금 다지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오른쪽에서 뒤쪽으로 연결, 하비반 텔레망스 안쪽으로 연결, 슈팅 막아내는 위그로리스 골키퍼입니다. 골을 기록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의 슈팅, 위그로리스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펀칭을 해냈습니다. 네,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제임스 메디슨, 여기서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루크만 선수가 나가고 아이스의 페레즈 선수가 투입됐고요. 올리버 스킵 선수가 나가고 해리 윙크스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제임스 메디스가 올려줬고요. 헤딩으로 떨궜지만 막아냈던 위그로리스 골키퍼. 추가 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레스터 시티입니다. 짧게 끊어 먹었던 헤딩이었는데 또 위그로리스 골키퍼가 또 멋진 선방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코너킥을 얻어낸 가운데 함자 차우더리 선수가 나오고 듀스버리홀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또 유스 출신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또 듀스바리 홀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하비반스의 골이었습니다. 교체 선수가 들어와서 설명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또 골을 기록했고요. 이번엔 틸레망스의 어시스트, 하비반스가 침착하게 왼발로 마무리 지으면서 2대0을 앞서가는 레스터 시티입니다. 하비반스가 왼발로 골을 기록했는데 위그로리스 골키퍼가 조금은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고요. 오늘 틸레망 선수는 한 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대0을 앞서가는 레스터시티, 반격이 필요한 토트넘. 경기 시간은 약 10분 내외로, 15분 내외로 남은 오늘의 경기. 천천히 볼을 끌면서 다카가 오른발 슈팅. 살짝 빗나가면서 레스터 시티가 두 골을 기록해서 좀 경기를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81분에 교체 카드로 가져갑니다. 탕강가 선수가 나오고 로메로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부상 복귀전을 가지고 있는 로메로, 또 많은 토트넘 팬들은 로메로 선수의 부상 복귀를 간절히 기다렸을 텐데요. 네, 델리 알리가 볼을 끌고 나오면서 앞쪽으로 붙여줬습니다. 모우라가 태클로 볼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아내지 못하면서 호이비에르가 끊어냈고요. 헤리케인, 루카스 모우라, 루카스 모우라! 들어갔습니다! 추격골을 기록하는 토트넘, 그 주인공은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공격적인 수비를 펼쳐서 얻어낸 공격 기회를 살려갔던 루카스 모우라. 왼발 땅볼 슈팅, 슈마이케 골키퍼도 손을 쓸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면서 2대1. 또 콘테 감독은 좋아하면서도 또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오늘 승점 1점을 얻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규 시간에 약 3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진 가운데 뒤쪽에서 제임스 메디슨의 깊은 태클이었는데 심판은 바로 다이렉트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태클 조금 필요했나? 오늘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은데 특히 부상의 복귀전을 가진 노메로 선수에게 향했던 깊은 태클이었거든요. 또 원정 팬들의 야유가 좀 쏟아지고 있는 킹파워 스타디움이었습니다. 추가 시간 5분이 다 소요되면서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레스터시티 대 토트넘의 맞대결, 레스터시티가 2대1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아쉬웠던 경기인데 다음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좀 부상을 빨리 회복해서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상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